한 번만 더 했어요. 네? 네? 25 국가대표. 너무 긴장. 방송 후에 온사이드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보인고등학교 미드필더 황승호입니다. 다 잘하는 애들과 경쟁하면서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 제 부족한 점과 또 그 친구들의 장점들 많이 보고 배울 수 있던 좋은 시간이었어요. 첫날은 그냥 가볍게 훈련하고 두 번째 자체 경기하고 마지막 날 울산 시민 K3랑 경기하고 끝났어요. K3 팀이지만 수준이 생각보다 좋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또 친구들 발을 맞춘 지 얼마 안 돼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기했던 것 같습니다. 17세 때 몇 번 대표팀 갔을 때 만난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경기 때, 대회 때나 이제 만나서 했던 친구들도 있어서 정말 처음엔 다 조금씩 어색했는데 점점 하면서 할수록 친해지고 정 분위기가 올라갔던 것 같아요. 처음에 19세 월반 대표팀이어서 놀랐던 게 일단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가서 제가 어떻게 하면서 감독님 눈에 보일까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.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아직 3일밖에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일단 경합에서 강하게 하는 거랑 또 많이 뛰고 또 미드필더들이 반대에 전환해주는 걸 많이 요구하셔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감독님께서 수비할 때 강하게 압박하고 그런 걸 칭찬해 주셨고 더 많이 뛰고 또 반대 전환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주문하셨던 것 같아요. 한 7점 정도? 그때 대회 결승 때 좀 다쳤어가지고 아직 몸 컨디션이 100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웠어요. 피지컬도 저희 선수들보다 워낙 뛰어나고 개인 기량도 뛰어나서 더 저희가 잘 준비해야겠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때를 계기로 좀 더 노력했고 성장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때보다는 지금이 좀 더 잘해진 것 같아요. 체력적인 부분이나 축구를 하는 생각 같은 좀 더 지능적으로 그런 게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. 외로운 것 같아요. 저 또 외동이다 보니까 의지할 곳이 가족밖에 없는데 좀 떨어져 지내면 아무래도 좀 외로운 것 같아요. 친구들이랑 친하고 친하게 잘 지내가지고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 어머님께서 저 어릴 때부터 여성 축구단을 하셔가지고 대구 동구 여성 축구단이라고 아마추어로 시작하셔서 아직도 하고 계세요. 경기 따라다니면서 보고 축구하는 것도 좋아, 어릴 때 좋아해가지고 취미로 한번 시작했는데 재밌어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것 같아요. 재능은 잘 모르겠는데 남들보다 축구를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. 훈련 끝나고도 애들이랑 계속 남아서 축구장에서 볼 차고 재밌어서 저도 그냥 성실함이 제 무기인 것 같아요. 남들보다 더 부족한 부분 있으면 노력해서 따라잡으려고 하고 네, 집 가면 개인 훈련 때 항상 어머니랑 같이 하고 보조해 주시고 해요. 예전에는 나쁘지 않았는데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. 초등학교 때 이네스타 좋아했었어요. 지금은 황인범 선수, 리버풀의 엔도 와타루 선수 다부지긴 플레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야 경쟁력 있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더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일단 웨이트도 꾸준히 하고 스피드 같은 부분에서도 떨어지면 안 되니까 줄넘기나 보강 운동 같은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아마도 이번에 문체부 우승한 경기라고 생각해요. 뭐 리그 같은 거 빼고 대회는 우승 처음 해보기 때문에 정말 우승하기 위해서 모든 선수들이 간절하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 생각해요. 작년에 대금배 아쉽게 준우승
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승하고 싶고 우승팀들이 많이 몰린 대회만큼 저희 부인고가 진정한 우승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. 일단 대금대 우승하고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. 영어 공부도 진행하고 있고 지금 손흥민, 황희찬처럼 EPL 일단 가는 게 목표고 국가대표로 가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 수비형 미드필더들이 많이 6번 하는데 그 위치에서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지만 팀의 가장 중요한 위치라 생각하기 때문에 공격들은 또 골을 넣으면 스포트라이트 받는데 저희도 저희 위치만의 그런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잘하면 주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골 욕심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. 연결해주고 어시스트하고 그런 게 제 목표라고 생각할 때 이제부터가 진짜 본격적인 선수 생활이라 시작하고 10대 때는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 프로 무대에서 경쟁하고 경기 뛰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부럽기도 하고 대단한 것 같아요. 저랑 동나이 때인데 프로 무대에서 경기 뛰고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준비해서 걔네들보다 더 좋은 경기력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민혁이랑 대표팀에서 같은 방도 써봤고 좀 얘기도 해서 골 넣고 하면 문자로 축하한다고 보내주고 이렇게 연락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워낙 스타라서 이제 자주 연락하기도 그래요. 힘들다고 하는데 워낙 잘 이겨내고 있으니까 응원해주는 것 같아요. 저희 학교 이사장님이 하신 말씀인데 저보고 팀의 살림꾼이라고 하셔가지고 그 말이 기억이 나요. 황승호의 온사이드 인터뷰 마치겠습니다.